전체 사지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장도 그렇고 뇌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인지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누워서 평생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. 누군가가 옆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이 상태라고 네 하시더라고요. 준서는 현재 뇌병변 1급에 알란 헌든 더들리 증후군이라는 희소병을 갖고 있습니다. 시원해요? 응? 아유, 아픔도 시원하게 하네. 발을 마사지 해주면은 순환도 잘 되고 좋대. 올해 10살인 준서 곁에는 늘 승희 씨가 함께합니다. 앉아보세요. 준서야. 준서에 관한 거라면 작은 움직임 하나 예사롭게 넘기지 않는데요. 여기 가렸다. 아니야. 갑자기 시작된 준서의 다리 떨림을 막아보려 애쓰는 엄마. 이런 증상 하나가 준서에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준서 지금 갖고 있는 병이 그 병 중에 간질이란 게 있는데 거기서 오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떨림이더라고요. 네, 수시로. 근데 그게 이제 뇌에 타격이 많이 간다고 해서 운동 시켜주는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막아줘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잡고 이렇게 꺾는 그것만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하루의 대부분을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 준서인데요. 행여 넘어질까 꼼꼼히 벨트부터 채웁니다.